네, 그럼 오늘 164쪽 일체삼신 자성불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이미 자성의 삼보에 귀의를 하였으니 각자는 다시 마음을 모으십시오. 제가 일체삼신 자성불을 설해주어 그대들로 하여금 삼신을 밝게 보고 스스로 자성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청정법신불께 귀의합니다.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천백억 화신불께 귀의합니다.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원만 보신불께 귀의합니다. 일체 삼신 이제 자성불을 설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체 삼신 자성불하면 한 몸이면서 이제 삼신으로 나타나는 자성불이다고 해서 우리가 법신, 보신, 뭐 화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몸을 법신, 뭐 보신, 화신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나? 그래서 그 법신은 이 법을 몸으로 한다 해서 이 삼라만상 일체 모든 이 허공 우주 전체를 몸으로 하는 이 통으로 그 법신 전체를 법신불이라고 해서 청정 법신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을 다른 용어로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은 이렇게 청정 법신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보신은 수행자가 원력을 세워서 뭐 법장비구의 48대원처럼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달성하고 이루었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의 몸이 되는 분을 이제 보신이라고 하고 또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몸을 화현하셔서 오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부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제 그런 분을 화신이라고 부른다 말이죠.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해서 삼신불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 육조단경은 모든 분별로서 알려줬던 모든 것들을 하나의 불이법, 하나의 불이 중도, 하나의 그 성품, 견성, 이거 하나로 돌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방편을 세웠다면, 다른 모든 가르침이나 경전들이 방편을 세우는 것이었다면, 이 육조단경은 그동안 세워놨던 모든 방편들을 이제 깨뜨리는 이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사현정이 이제 대승불교의 기치인데, 삿된 것을 파하면, 바른 것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말처럼, 그동안은 법신, 보신, 화신이 각각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중생들 머릿속에는 아, 법신 따로, 보신 따로, 화신 따로 있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삼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성, 그것이 결국 하나다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법신불도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다. 그리고 보신불도 자신 안에 있다.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자신의 색신 가운데 물론 이 법신불이 청정 법신불이 자기의 색신 이 몸으로 이루어진 이 색신 가운데만 있겠습니까? 네,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청정 법신불과 천백억 화신불과 원만 보신불께 이제 귀의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 선지식들이요. 색신은 곧 지비니 귀의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삼신불은 자성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게 맞네요. 삼신불은 자성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이 어리석어 안에 있는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만 삼신불을 찾아 나서니 스스로의 색신 가운데 있는 삼신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색신이라는 몸을 가지고 귀의할 곳이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데 이 삼신불은 각각, 삼신불만 그러겠어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자성 가운데 일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삼신불도 자성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자성 가운데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성이고 이 삼라만상 전부가 자성 아닌 것이 없고 자성의 일이다, 하나의 일이다, 하나에서 나왔다. 이 자성불이라는 이 진실 하나에서 우리가 전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신불도 전부 다 이 자성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 삼신불을, 법신, 보신, 화신을 전부 다 각자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불법승 삼보도 나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고 법신, 보신, 화신이 와 정말 부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이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바로 자기에게 100% 갖춰져 있는 것이다. 법신도 이미 나의 일이고 화신도 나의 일이고 보신도 나의 일이란 말이죠.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근데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육조스님 말씀하시죠. 다만 자신의 마음이 어리석어 안에 있는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만 삼신불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어리석다 보니까 자기의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불을 찾아 나서고 밖으로 부처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찾아 나선단 말이죠. 스스로의 색신 가운데 있는 삼신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좀 중학생이 한 명 와 있는데 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이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뭔가 내가 미래에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뭔가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예, 직장 퇴직하신 분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좋을까? 아니면 지금 여기가 너무 적성이 안 맞는데 내가 퇴직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그래도 여기 힘들어도 버티는 게 옳을까? 모른단 말이에요. 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궁금함에 대해서도 자꾸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이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직접 이걸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딴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물어봐서 답을 낼 수가 있겠어요? 남들의 말을 조언 삼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답을 내는 게 가장 적절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남들의 조언을 구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언은 조언대로 구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부처가 내린 결정이에요. 번뇌 즉 볼이라고 하잖아요. 내 번뇌의 망상의 어리석은 생각들 그게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내가 내린 결정이 그대로 부처가 내린 결정이에요. 번뇌 즉 볼이고 생사 즉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중생 즉 부처란 말이죠. 내가 가는 길이 부처의 길이에요. 사실은 내가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내가 잘 선택한 거 맞나? 잘못한 건 아니야? 아, 내가 10년 전에 그 선택 잘못했어. 올바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없으면 우리는 항상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내가 밟아야 할 그 발을 내디디며 살아왔어요. 어? 실수로 헛디뎠어요. 그 헛디딘 것까지도 그때가 딱 헛디뎌야 될 때이기 때문에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법계라고 그래요. 법계. 내가 부처라서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라서. 밖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구하는 거는 뭐 마음을 열고 구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에 내 모든 걸 맡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전 보는 사람한테 가서 전부 와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하라 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죠. 점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자기가 그러니까 참고만 하는 거지 뭐 굳이 볼 필요도 없겠지만 그 자기를 믿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못 믿어요. 왜? 나는 못났다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뭔가 훌륭할 거야, 나보다 더 뛰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스님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하면서 물어봐요. 아마 그건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같은 고민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좋지만 본인이 결정 내리면 됩니다. 본인이 결정 내려도
괜찮다. 다만 물론 또 이제 그 자신의 업습 때문에 자기의 업 때문에 자기 집착 이런 걸 본인은 내가 이걸 집착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딱 보면 그냥 탁 보이지만 자기는 자기 집착을 못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밖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왜 밖으로 우리는 찾아 나설까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처라는 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어리석어서 안에 있는 자기 자성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완전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만 삼신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의 색신 가운데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가운데 있는 삼신부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있는 이 부처를 보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부처를 찾는 것, 이제 이게 이제 진짜 공부죠. 이게 불이법이고. 그대들은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자성의 삼신불이 있음을 보도록 해주겠습니다. 이 삼신불은 자성에서 생기는 것이지 밖에서는 얻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삼신불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삼신불은, 이 부처라는 것은 자기 자성에서 생기는 거지 이미 자기가 갖추고 있는 자기 자성에서 생기는 것이지 밖에서는 얻지 못합니다. 밖으로 쫓아나가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밖으로 쫓아나가는 걸 통해 방편으로 내 허물을, 아니 법문 듣는 것도 밖으로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온 것도 밖으로 쫓아나와서 법문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방편이라 그래요. 방편을 통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의 낙천은 이렇게 내가 법문을 들으러 쫓아다니지만 바깥으로 쫓아다니긴 부처님 법을 통해 쫓아다니긴 하지만 그걸 통해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부처로 돌아가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하고 이제 법문을 들으러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일러 청정법신이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지만 마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우리 모두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청정하다라는 말은 오염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티끌도 묻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텅 비고 깨끗한 스케치북이 있다면 이거 청정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뭐가로 색연필로 막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그건 청정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청정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고 하나도 티끌이 묻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즉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우리의 본질은, 진정한 자기는 본래 청정해서 티끌 하나 묻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청정한데, 청정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청정하니까 거긴 그 공하다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나요. 본래 청정하지만 그 위에 모든 것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쉬운 비유로 들면 바다가 있는데 바다 위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인연따라 파도가 치는데 파도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다는 고요하단 말이에요. 바다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바다 위에 인연따라 드러나고 있는 파도가 크고 작을 뿐이지. 근데 파도가 크더라도 이 바다는 그대로 고요하고 청정하고 파도가 작더라도 바다는 작다고 막 괴로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파도는 이 파도를 자기라고 생각했을 때 파도 입장에서는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이런 분별이 있겠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바다 위에서 모든 파도가 생겨났잖아요. 즉 마음 위에서 삼라만상이 건립됐단 말이에요. 마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 바다라는 자성 위에 파도라는 마음법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 자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 위에 여러분도 책상도 법당도 빌딩도 별도 달도 구름도 세상도 모든 것이 건립됐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소리가 지금 이 소리를 일으키기 이전에 소리가 지금 없죠. 그죠?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인연을 화합시켜 주니까 이런 소리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이 소리가 생겨났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 있는데 지금은 또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 있다가 나왔을까요? 이 나무 속에서 나왔나요? 아니 유리 속에서 나왔나요? 제 손에서 나왔나요? 공기 중에 숨어있다 나왔나요? 어디 있다가 얘가 튀어나온 걸까요? 어디 있던 게 아니죠.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없는 게 무에서, 이 소리는 무공이잖아요. 없잖아요. 도대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생겨날까요?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이 소리가 인연 따라 생겨났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텅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그 소리는 없어요. 없는데 인연을 화합시켜주니까 이렇게 소리가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니까 사라졌어요. 그러면 좀 전에 그 소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을까요? 없는 곳으로부터 왔다가 없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공의 자리에서 나왔다 공의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어디 숨어 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소리가, 이 없는 곳, 텅 빈 곳, 이걸 자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자성으로부터 나왔다가 자성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말로 그렇게 표현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만 그럴까요? 이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나라는 게 진짜 있을까요? 나는 어디서 나왔, 이 소리랑 똑같지 않아요? 이게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졌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자성에서 나왔다 자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공으로 왔다 공으로 갔어요.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기 전에 이 몸뚱이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인연 따라 이 몸이 갑자기 생겨났고요. 인연을 계속 입으로 넣어주니까 물도 먹고 밥도 먹고 하니까 내가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걸 또 끊어보세요. 공기를 자꾸 들숨 날숨을 쉬어주니까 얘가 유지가 되죠. 공기를 딱 끊어보세요. 공기라는 요소 하나만 딱 끊어보세요. 그럼 얘가 있습니까? 없어요. 얘는 바로 죽어요. 그렇게 인연 하나만 결여되어도 그거는 그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이것과 저것이 화합하는 걸 통해서 그게 잠시 인연 따라 생겨났을 뿐이에요. 그렇게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 것은 본래 생긴 바가 없는 거예요. 얘처럼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얘가 뭔 실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자꾸 듣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미 부여를 해버리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소리 듣기 싫다고 막 괴로워서, 아니,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원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리가 나를 괴롭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이렇게 인연 따라 생긴 거란 말이에요. 좋은 느낌도 왔다 가고, 외로운 느낌도 왔다 가고, 괴로운 느낌도 왔다 가고, 이 생각도 왔다 가고 저 생각도 왔다 간다. 근데 그 모든 생각, 감정 전부 다 이거랑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으로부터 와서 공으로부터 이렇게 건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건립된 것들이 얘랑 다르지 않죠. 이 물이잖아요. 아, 이거 싹 다 마셔야 설법하기가 좋은데, 이걸 제가 싹 다 마셨다 치면 방금 전까지는 얘는 물이었어요. 그죠? 물이었는데 얘가 지금 물입니까? 제가 다 마셨다 쳤을 때 이 물이 어디 갔죠? 이 물이 이제는 물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제 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얘가 인연 따라 지금 물이었는데 이제 몸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인연 따라 그냥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모습을 변화하면서 그렇게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뭐 소변을 보고 땀을 흘리고 그다 또 그게 수증기로 사라지고 구름이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예요. 고정된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거는 또 그럼 이 물이라는 거 하나하나 꿰뚫어보면 여기에 뭐 또 특별한 실체가 있느냐. 이것도 요소 요소가 모여가지고 이런 물이라는 것을 형성한 것일 뿐이죠. 세포 하나하나를 다 쪼개보면 뭐 양자, 뭐 쿼크 이래서 쪼개고 쪼개보면 알갱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뭐 양자 스프, 무한한 가능성의 양자 스프로만 존재한다. 어떤 실체를 할 것이 없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을 일으켰을 때 거기서 알갱이로 변해버린다라는 걸 양자물리학에서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냈을 때 내가 그걸 그렇게 보았을 때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기 전에 그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양자물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안 보고 있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게 이 입자와 파동이 입자가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입자로 있는 거를 우리가 딱 본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우리는. 근데 얘가 사실은 가능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파동으로 있다가 가능성으로 있다가 내가 여기서 입자를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관찰하면 그때 여기서 갑자기 이 가능성이 파동이 없음이 없던 게 갑자기 있는 알갱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의지에 따라 의도에 따라 인간의 마음에 따라 얘가 알갱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자물리학에서 이런 거를 발견했단 말이죠. 이 말을 다르게 우리 현실로 말하면요, 여러분 저 지금 63빌딩이 저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지금 보지 않으면 있다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100% 있다는 게 100%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너졌을 수도 있죠. 예를 든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없으면 세계가 있을까요? 내가 없으면 세계를 보는 내가 없으면 세계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 보는 쪽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집에서 내가 50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집 앞에 대문 옆에 이 작은 조약돌 하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50년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내 인생에 없는 거죠. 꽃한송이, 아주 미약한 꽃한송이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못 보고 살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는 걸 수 있단 말이죠. 아,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좀 그래서 이게 비유로 들어야 좀 이해가 쉬워요. 이 현실을 이렇게 말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꿈, 어젯밤 이제 꿈을 꾸셨을 텐데 꿈속에 이제 꿈속의 세계가 쫙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속의 세계가 원래 있는 어딘가에 원래 꿈속의 세계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내가 오늘 밤에 꿈을 딱 꾸기 시작하면 이제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잠을 자서 꿈을 딱 꿀 때 동시에 창조되는 걸까요? 그 꿈이 동시에 창조되는 거죠. 내가 꿈을 꾸는 그 시점에 꿈속의 내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동시로 꿈이라는 우주 자체가 착 하고 펼쳐지잖아요. 그 꿈이라는 거 원래 실제적으로 원래 있었다가 내가 꿈에 잠깐 기다려라, 꿈속에서 아들 딸을 만났어요 어젯밤에. 근데 아들 딸한테 오늘 밤 제가 아침에 눈에 깰 때, 눈을 딱 뜰 때, 야 아들 딸 내가 이제 집에 가야 돼, 눈을 떠야 돼, 그러니까 좀 기다려, 잘 살고 있어, 엄마 없어도 잘 살고 있어, 엄마 내일 밤에 다시 들어올게, 그러고 오셨나요? 꿈을 깰 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꿈을 깸과 동시에 그 꿈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지금 이 현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 현실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내 눈앞에서 현실이 짠 하고 동시 창조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 아닌데요 스님, 저는 역사 시간에 인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됐고 막 엄청 오랜 세월이 걸렸고 인류 역사가 뻣뻣하게 존재하고 있고 세계사 난 공부했고 우리 역사도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창조입니까? 얘기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궁금증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꿈에서는 어때요? 꿈에 있는 그 등장인물들이 똑같이 얘기했겠죠. 꿈속에서 이제 나는 이게 꿈인 줄 알고 꿈속으로 들어갔어요. 자각몽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꿈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야야 너 실제 아니야. 이거 그냥 꿈이야.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원래 있던 이 세계 아니야. 내가 있음으로 이 세계가 지금 여기서 딱 만들어진 거야. 너도 나랑 다르지 않아. 너도 내가 만든 거야. 너도 나야. 너
태어나서 50평생 살았다고 그거 아니야. 내가 조금 전에 꿈을 꾸자마자 너가 완창조됐어. 너 50평생 안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뭐라 그러겠어요, 꿈속에서. 미쳤나. 난 50평생 살았다. 난 60년을 살았다. 난 역사 시간 공부했다. 인류 역사가 수억겁이 지금 지나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꿈속에 그 등장인물들이. 그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알아듣겠냔 말이야.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눈앞에서 지금 한 생각 일으키는 걸 통해 여기에 눈앞에서 세계가 쫙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무분별제란 말이에요.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알아들을까요? 꿈 깨면. 꿈속에서는 본인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꿀 때 나는 조금 전에 꿈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좀 적절히 재밌게 살다가 좀 이따 꿈 깨면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꿈 꿀 때마다 나는 몇십 년을 살았어, 인류 역사는 있었어, 이거는 실제 하는 세계야, 이렇게 굳게 믿고 살았다가 근데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확연해지죠. 꿈을 딱 깨자마자 바로 확연해지죠. 아, 그 꿈이었네, 진짜가 아니었네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명백해지죠. 분명하게 알죠. 저절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알지 못해요. 꿈속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걸 알 수 없어요. 내가 깨어나기 전에는. 지금 이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그 꿈의 세계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꿈이 우리에게 진리를 자꾸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매일 밤 깨어나라고. 지금 이 세계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생각,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딱 잠시 내려놓고 이 마음 공부를 하려면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회에서 배웠던 거, 익혀왔던 거,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붙잡고서 그 틀 속에서 제가 하는 말 이해하려고 하면 죽어다 깨어나도 이 공부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 갓난아기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고사님께서, 당신은 기독교 신자셨대요. 평생을 기독교만 믿고 살아오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제 하여간 교회는 크게 안 나가게 되긴 했는데 3개월 전에 충격적인 괴로운 일이 생기셨대요. 너무 괴롭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게 뭐 뇌과학 쪽을 연구를 하면 내가 이 마음으로 괴로운 거, 뇌 때문에 괴로운 게 해결될까 싶어서 뇌과학 관련된 걸 찾다가 이제 법문을 듣게 됐는데, 3개월 전에 처음 이 법문을 듣기 시작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를 전혀 알 수 없,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불자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스님 법문을 이렇게 미친 것처럼 듣고 있지? 그 직장 다니는 거사님이셨는데 하루에 많을 땐 7시간, 8시간을 들었대요. 3개월 동안.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한 600여 개가 되고 이게 헬로부타나 BTN에 올린 것까지 하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상을 3개월 동안 전부 다, 전 영상을 두 번 이상을 다 보셨대요. 얼마나 많이 본 거겠어요? 근데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알 수 없어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인연이 된단 말이에요. 시절 인연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인연이 되면 그냥 그렇게 탁, 그냥 나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이 내 앞에 딱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의식 같으면, 나는 종교도 다른데 스님 법문이라는 걸 내가 왜 들어? 당연히 안 들었겠죠. 그 업습대로만 산다면. 그럼 누가 한번 들어봐 이래도 그냥 콧방에 꼈겠죠. 왜? 왜 업습이 나를 막거든요. 새로운 가능성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강력 처방을 쓰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하나 딱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시작돼야 되니까, 뭔가 깨어남이 시작돼야 되니까, 그걸 통해 이제 인연이 되기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우주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살던 세상과 지금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 연기된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삶을 보세요. 아까 그 꿈에서 내가 꿈속에 들어가야 꿈속에 우주가 짠 하고 만들어졌듯이,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이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오늘 눈 봉사가 돼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럼 보이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보는 우주가 있냔 말이죠. 내가 이게 뭐냐면 척기불교에서 말한 12처 18계의 가르침이에요. 실제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게 있고 또 이 내가 세상을 봐서 아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 다 허상이다. 육근, 육경, 육식이 다 허상이다. 실제가 아니다. 반야심경에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상의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 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그럼 지금 이렇게 있는 건 뭐죠? 이건 왜 이게 왜 있는 걸까요? 안근이 색경 눈이 이것을 보는 동시에 본다는 의식이 생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동시생한다고요. 동시생 서로 기대어서 만 존재해요. 내 눈이 없어도 이건 없고요. 이게 없어도 내 눈은 없어요. 내 눈과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와 내가 보는 것은 같이 창조돼요. 같이 동시생 같이 창조돼요. 내가 볼 때 그 보이는 것이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소리 내가 듣는 내가 없으면 들리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으면 듣는 내가 없어요. 두 개는 동시창조예요. 동시창조.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거는 이거 혼자 없다는 거죠. 저거에 의지해서만 있다. 여러분 긴 게 이 세상 온 우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짝대기 하나만 딱 있어요. 그건 길어요, 짧아요.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작은 짝대기 하나가 또 생겼으면 이거에 의지해서 얘가 이제 길어지지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있을 땐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데 무언가 하나 딱 생겼을 때 이거에 의지해서 얘가 길어지고 그럴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에 의지해서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독자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저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있는 거죠. 이것과 저것은 다르지 않은 거죠. 둘이 아니죠. 그게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그게 없으니까 보는 내가 없으면 보이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는 내가 없어요. 그 말은 보이는 것과 보는 자는 같다는 거잖아요. 다를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아닌데요. 저는 듣는 자가 난데요. 보는 놈이 난데요.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닌데요. 그 연기법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눈 깊고 헤맴듯이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할 때 동시에 색상의 미촉법이라는 대상경계 우주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매 순간. 지금 여기서 매 순간 만들어져요. 창조되고 있어요. 아닌데 제가 과거에 살았는데요. 과거 가져와 보세요. 진짜 있냐? 있나? 과거를 지금 여기서 과거하고 만들고 있잖아요. 10년 전 지금 떠올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10년 전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지. 그 10년 전에 실지 합니까? 실지 안 해요. 실지 안 하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문득 10년 전에 어떤 특정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10년 전에 있던 그 허상이 갑자기 지금 내 인생에 나타나가지고 실제인 것처럼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진짜냐 실제냐.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연예인이 여러분을 괴롭히느냐? 안 괴롭힙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여야든 보수 진보든 어느 한쪽에 주의자가 됐어요. 나는 보수주의자야가 어느 날 돼버렸어요. 이제 내가 그 견해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보주의자를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나쁜 놈이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막 화딱지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한 생각을 취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또 좋은 놈으로도 만들고 원래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그렇게 창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람이
진보 쪽에서 보면 나쁜 놈인데 보수 쪽에서 보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보는 자기에게 이 결정, 저 정책은 나쁜 결정이야, 저 정책은 좋은 정책이야, 실제 그게 정해진 실체가 있습니까? 그거 좋은지 나쁜지는 보는 자기의 분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분별에서. 실제 그게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인생에, 아까 그 거사님이 3개월, 최근 3개월 이후, 그 사이에는 법문을 막 열심히 들었잖아요. 4개월 전만 해도 그분 인생에 불교는 없었어요. 스님도 없었고. 그분 인생에 제가 있었겠어요? 유튜브에 어쩌다 뜨더라도 그냥 많은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 가운데 그냥 어쩌다 한번 뜨는, 스쳐 지나가는 배경이었을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저라는 존재는 없었죠? 없었어요. 불교라는 건 그분에게 인생이 없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내 인생의 전면으로 딱 등장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인생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걸까요? 그분이 법문을 듣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분에게는 창조된 거예요. 그분 그러다가 그냥 평생 살다가 이 법문을 모르고 돌아가셨으면 그분 인생엔 제가 없었던 거예요. 불교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항상 지금 눈앞에서 여기서 내가 창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에요. 둘일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이법을 얘기를 하죠.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은 그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청정법신 설명하던 중이었어요. 일체의 세상 사람들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지만 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했죠. 일체의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행을 하게 되고 일체의 착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은 자성 가운데 있습니다. 선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악도 여기서 나오고. 내가 선이라고 해서 어떤 선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마음 일으켜서 선행을 하고 한 마음 일으켜서 악행을 하게 되고, 그게 다 여기서 한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나온 것처럼. 이 소리가 지금 중립이잖아요. 분별할 수 없잖아요. 선악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분별하기 시작해서, 지금 분별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층간소음이 짜증나는 거였겠어요? 그냥 층간소음 있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아마 언젠가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층간소음이 듣기 싫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겠죠. 그 순간 이 중립적인 소리가 갑자기 그 순간 나쁜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걸 나쁘게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나쁜 세상이 나에게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무분별의 이것뿐인데, 이게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일이 벌어지, 내 인생에 창조되고. 근데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제가 강원도 저 전방에서 근무할 때 군법당에 있는데, 군법당에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군법당 인근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이렇게 군인 아파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군인 아파트 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 관사가 그 군인 아파트에 있었어요. 근데 그 관사는 아주 꼴짝이에, 인근에 아무것도 없는 꼴짝에 아파트 한동 달랑 있었단 말이에요. 차로 막 한동안 가야지 읍내가, 그때 조그만 읍내가 있을까 말까 사람 구경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심심하고 너무 외로운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절에 있으면 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심심한데 그 아파트로 이렇게 저녁 때 가서 퇴근하면 좋아요. 딱 좋은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 아파트에 있으면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위에서 한 번씩 뛰어줘요. 앞에서 막 애들이 막 두다다다 하면서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괜히 이제, 아, 이거 사람 사는 곳이구나. 좋단 말이에요. 이제 막 층간소음이 들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명절 돼가지고 며칠 층간소음이 안 들리니까 되게 그립더라고요. 아, 이 사람 빨리 명절 끝나서 이 사람들이 좀 돌아와야, 아, 좀 그 소리도 듣는데 싶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층간소음이 어떤 인연에서는 좋은 것이고 어떤 인연에서는 나쁜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선으로 조작했고 자기가 악으로 조작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법이 자성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냥 자기가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행을 하게 되고,
선한 일로 생각하면 그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처럼 자기 모든 법이 자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자기가 분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선도 악도 사실은 여기서 나왔어요. 자성에서 나왔어요. 하늘은 맑고 해와 달은 항상 밝게 빛나지만 구름이 덮이면 구름 위 하늘이 밝음에도 구름 아래는 어두워집니다. 문득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면 구름 위와 아래가 함께 밝아 만물의 모습이 전부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해와 달이 항상 빛나고 있죠. 구름이 끼었어도 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해는 늘 있지만 태양은 늘 있지만 구름이 덮이면 해가 안 보여요. 어두워진단 말이죠. 태양이 안 보여요. 근데 문득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싹 사라지면 그때 다시 태양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이 없던 거냔 말이죠. 태양이 없던 게 아니라 태양은 본래 늘 있는데 내가 번뇌, 망상, 분별의 오염, 분별의 구름에 휩싸이면 태양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분별을 쫓아가니까 망상을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서 분별, 망상, 생각으로 창조한 내 우주 그 속에 사니까 내가 그 좋고 나쁜, 맞고 틀린, 옳고 그른 그 우주를 내가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창조해 놓고 내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의 구름 아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태양이 어디 있어? 태양은 빛이잖아요. 빛은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 부처의 반야 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부처가 어디 있어? 내가 왜 부처야? 내 인생은 이렇게 괴로운데? 나는 부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부처는 없어. 하늘에 무슨 태양이 있어? 태양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태양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문의 바람이 불어서 그 구름을 오염된 번뇌망상이라는 분별이라는 구름을 싹 걷어내주면 본래 태양은 있었구나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처럼 태양은 본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구름이 뒤덮였을 뿐인 것처럼 우리는 본래 부처예요. 본래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해요. 완전한 법의 실상이 드러나 있어요. 100% 근데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분별망상 오염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게 맞다고 여기며 사니까 세상이 오염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부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세상 사람의 본성도 이처럼 항상 하지만 늘 떠돌며 들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치 저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지는 해와 같고 지혜는 해와 같고 해는 지혜할 때 해자 해는 달과 같아서 지혜는 달과 태양은 항상 떠 있단 말이에요. 지혜는 항상 밝지만 바깥으로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의 뜬구름에 뒤덮여 자성이 밝고 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의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해와 달을 못 보는 거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문제 삼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았다, 내가 그 사람이 좋다, 사랑스럽다 라고 느끼면 손을 잡은 게 너무 떨리고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은 줄 알고 막 설레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고개를 쓱 돌려보니까 그 사람이 딴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쁜 놈이었다. 그럼 갑자기 소름 끼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경계가 좋았다 나빴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따라, 자기 분별에 따라. 세상 전부가 그거 같다. 세상 전부가 그거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은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거든요. 아주 막 미워하면서 막 원망하며 살았어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커서 본인이 그 똑같은 부모 입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부모님이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 당시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셨었구나. 그렇게 힘드셨던 것을 말을 안 하시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그걸 부모님 원망만 했다는 거죠. 왜 남들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주고 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그것도 못해주느냐.
나만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랬단 말이죠. 오빠는 해줘놓고 왜 나만 안 해줬느냐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빠 해줬을 때까지만 해도 집안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집안이 무너졌는데 그걸 자식들에게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기죽을까 봐. 그걸 나중에 깨닫고 알고 보니까 정말 부모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다. 근데 부모님께 이미 늦은 거예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부모님한테 나쁜 소리 다 했고 욕도 다 했고 그리고 내가 그게 트라우마가 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걸 뒤늦게 알고 보니까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똑같은 상황을 그전에는 아주 지옥처럼 생각했다가 괴롭다고 생각했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좋고 나쁘다는 자기 분별이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 인생에 등장했던 어떤 일들 있잖아요. 힘들었던 어떤 일, 내가 싫어한 어떤 일. 예를 들어 내가 재수했는데도 별로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아니면 A라는 회사 취직했는데 1년밖에 못 있다가 나와가지고 B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A라는 회사는 정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만 버렸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차라리 처음부터 B라는 회사 갔었으면 연차도 넘어가면서 점점 돈도 많이 벌고 더 좋았을 건데 나는 시간 버렸다. 재수하느라고 시간 버렸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 1년이란 인생은 실패했다. 악몽과 같았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실이냔 말이에요. 그게 진실일까요? 알 수 없어요. 그건 내 판단이었을 뿐이지.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뒤에 우리 회사에서 내 진급이 달린 중요한 일이 달렸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어떤 사업을 확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10년 전에 1년 다녔던 그 회사에서 배웠던 그거예요. 나한테 너무 쉬운 거. 그래서 그 일을 했더니 회사에서 막 인정을 받아서 진급을 하게 됐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혹은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을 이겨내느라고 이제는 어지간한 힘든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남들은 똑같은 힘든 거에서 무너지는데 난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옛날에 힘들었던 그걸 겪었던 것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은 내가 10년 동안 원망했는데 10년 지난 뒤에 아 이럴라고 그때 그 일이 있었나 보다 뒤늦게 깨달을 수 있죠. 뒤늦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진급에 떨어져가지고 너무 괴로워했어요. 진급만 하면 내가 이 높은 자리에 딱 가서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 못 가가지고 진급이 떨어져서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막 그 자리에 나보다 능력 없는 후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거에 대한 분노, 원망 너무 괴로워가지고 10년 동안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게 기쁨으로 단박에 10년 만에 그게 기쁨으로 기쁨이라 하긴 좀 뭐하지만 다행스러움으로 바뀌었어요. 10년 만에. 왠지 아세요? 그때 진급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이 그 당시에는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시대가 바뀌니까 그때 했던 그 사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누구냐 찾아가지고 그 사람 징계받아서 잘렸을 뿐 아니라 지금 감옥 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 다 날라가고. 이분이 10년 만에 이제 저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스님 그때 제가 잘린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 잘렸으면 정말 제가 지금 감옥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번 돈 다 까먹으면서. 그걸 10년 만에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평생 모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이건 나빴고 저건 좋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1년 만에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실패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이처럼 자기가 그냥 판단해가지고 맞느니 틀리느니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자기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었을 뿐이지 세상은 그냥 이래요. 이뿐이에요. 그냥 여기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뭐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눈앞의 세상도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냥 늘 진실만이 늘 펼쳐지고 있어요. 그걸 제법 실상이라고 그래요. 제법 실상.
제법은 즉 내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그냥 이대로의 모든 삶은 그대로 실상이다. 그대로 진실이다. 내가 바로 부처다. 뭐가 나예요? 나만 내가 아니라 나와 내가 보는 것, 나와 내가 듣는 것, 내가 냄새 맡는 것, 내가 접촉 느끼는 이게 내가 접촉 느낄 때 접촉하는 나와 접촉되는 것이 연기적으로 하나라니까 하나. 보는 나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나와 생각하는 것이 하나라니까요. 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이 세상 전체가 나지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내가 육군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거 전체가 나잖아요. 뭐죠? 선지식들이요. 이 부분까지 했죠. 만약 선지식을 만나 참되고 바른 법을 듣고서 허망한 어리석음을 스스로 제거하면 안팎이 밝게 통하여 자성 가운데에 만법이 모두 나타납니다. 이렇게 허망한 구름이 이렇게 다 가려져 있다가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바르고 참된 법을 듣고서 허망한 어리석음이 탁 제거되면 안팎이 밝게 통한다는 게 뭐예요? 내외명철. 안팎이 밝게 통한다. 여기는 아니고 저긴 바깥이잖아요. 나와 세계가 둘인 줄 알았는데 나와 세계가 안팎이 확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우주였네요. 이게 나였네요. 저 하늘도 나네요. 구름도 나네요. 별도 나죠. 이 우주 전체가 나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외명철이란 말이에요. 안팎이 완전히 툭 트여서 통한단 말이죠. 통한다. 하나가 된다 이 소리야. 안팎이 밖에 통해서 자성 가운데 마음법이 모두 나타납니다. 마음법이 전부 다 자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고 여러분이 부처고 이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가 다 자성이란 말이에요. 다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는 게 부처고 듣는 게 부처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다라고 옛날 조사 스님들이 한단 말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컵이다. 눈앞에 보이는 걸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왜? 만물이 다 이 보고 있는 이것이 내가 저것을 본다라고 분별을 하면은 내가 저 시계를 보는 거지만 이 법의 자리에서는 내가 저 시계를 본다가 아니라 시계와 내가 이 봄 하나로서 보자마자 이 봄 하나로서 내 명철로 통한다고요. 여기서 이 하나가 자성이라는 이 하나가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러니 자성 가운데 마음법이 모두 나타나죠. 견성한 사람 또한 이와 같으니 이것을 일러 청정법신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청정법신불이다. 그러니 삼라만상 전체가 청정법신불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청정하잖아요. 때가 없이 청정하고 전부 다 법신 아닌 게 없잖아요. 선지식들이요,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본성에 귀의하는 것이 진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자기의 불법성 삼보에게 귀의하는 거란 소리죠. 그래서 자귀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 가운데에서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아상이 있는 마음, 속이는 허망한 마음,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거만한 마음, 삿된 견해를 가진 마음, 우쭐대는 마음 등과 일체의 착하지 않은 행위를 버리고 항상 스스로의 허물을 볼 뿐 타인의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귀의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니까, 자기 자신이 온 우주 전체니까 자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기라는 것은 자기의 본성 가운데에서 온갖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기 자성 가운데서 온갖 분별이 일어난다. 착하지 못한 마음이며 교만한 마음이며 아상 있는 마음, 허망한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 거만한 마음, 삿된 견해, 우쭐하는 마음, 착하지 않은 마음, 이게 전부 다 자기 본성 가운데서 분별로 내가 허망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온 이 모양을 쫓아갈 게 아니라 나온 자리, 본바탕 그 자성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이 자성의 일이잖아요. 모두가 내일이잖아요. 내일 남이랄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남들이 지은 허물이랄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의 일이니까.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남들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원망하고 이 직장을 원망하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원망한다? 이건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의 뿌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다 내일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회사가 부조리하다, 내일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엉망이다, 내일이에요. 내일.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스스로의 허물을 볼 뿐 타인의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 이제 하면 그 모든 게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의 허물을 볼 뿐이지 자기 스스로의 허물이 뭐겠어요? 자기 분별. 자기 분별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온갖 생각들이 아까 말한 교만한 마음, 아상 있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 등등의 온갖 분별의 생각들이에요. 늘 모름지기 하심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하심이라는 건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널리 공경하면,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 세상 전체가 바로 나고, 이 세상 전체가 바로 나로서 부처니까 누구를 공경해요? 왜 부처님께 와서 우리가 삼배를 하면서 나를 낮추고 부처님을 공경할까요? 이 세상 삼라만상 전체가 부처기 때문에 이 세상 삼라만상 전체를 향해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잘났다 하고 나 잘난 마음으로 지금까지 남들 앞에서 군림하며 살려고 했지만 마음 공부를 하고 보니까 온 우주 전체가 부처고 온 우주 전체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그러니 나를 내세우던 그 아상 분별을 내려놓고 세상 전체를 널리 공경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하심에서 널리 공경한다면 곧 견성하고 통달하여 다시는 막히거나 걸림이 없게 되니 이것이 곧 자귀예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면 당연히 견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둘이 아니면 툭 튀어지니까 통하여서 다시는 걸림 없어지죠. 무엇을 백천억 화신이라고 할까요? 만약 만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본성은 본래 허공과 같습니다. 만법의 이 세상 모든 것들 막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뭐 멋있고 안 멋있는 거, 이 만법을 생각하지만 않으면 어때요? 그 생각이 딱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그 자리가 본성이에요. 거기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좋다 나쁘다 해야지 그게 있는 거지. 그 일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본성은 텅 비었잖아요. 본성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본성은 본래 허공과 같아요. 허공과 같아서 아무 일이 없어요. 툭 튀어서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허공과 같아요. 한 생각이라도 사량 분별하면 그것을 일러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생각을 딱 일으켜서 사량 분별을 일으키면, 온갖 생각을 일으키면 그때 눈앞에서 변화해가지고 이것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만들어지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도 만들어지고, 어제까지 특정 정치인을 우리나라를 구제할 수 있는 하늘에서 보낸 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치인을 막 응원하다가 갑자기 하나가 틀어지면 그 다음날부터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은 원래 그냥 늘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꽂혀가지고 특정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꽂혀서 좋다 좋다 훌륭한 사람이다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쁜 놈이다. 자기가 그랬잖아. 자기가 귀인도 만들고 자기가 악인도 만들었죠. 그걸 그 사람에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일인데, 자기가 만들어낸 일인데, 그게 변화예요. 변화신. 그러니까 나쁜 놈도 내가 변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놨고 좋은 사람도 내가 변화시켜서 만든 거지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아, 이 친구 좋은 친구였어, 저 친구 나쁜 친구였어, 그걸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제가 사람을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따가 돼서 그 성격도 좀 안 좋아가지고 사람이 다 싫어해요. 군에서 왕따가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대 자체에서 너무 왕따가 되고 본인도 탈영도 몇 번 하고 내무반에서 사람들이 다 싫어한대요, 자기를. 그래서 그 친구 저랑 상담하면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이해가 된다고, 그 사람 원망 안 해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우리 부모님도 저를 뭐 포기하셨는데요, 뭐. 그래서 그 친구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 난 죽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있다. 그 여자친구 때문에 살아있다, 지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려면 난 바로 자살할 것 같다. 그랬었다니까, 그 친구. 부대에서도 왕따였고. 최악이라고 다들,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 여자친구는 헤어지자랬어요.
근데 제가 한 생각 돌이켜서 보니까 이 친구가 부처인 거예요. 이 친구를 뭐 모르겠어요. 제가 막 부처님처럼 막 대해준 것까지는 아니죠. 부처님이라고 했겠어요. 제가 그 친구를 하도 부대에서 힘들어해서 나랑 우리 절에 가 살자 그래가지고 절에 데리고 왔죠. 그 절에서 같이 살면서 믿어줬어요. 그냥 나 너 믿는다. 스님 이 절에서 생활하면 내가 언제든 부대 있을 때도 담타나면서 타령한 사람인데 아니, 절에 있으면 절은 부대 바깥인데 바로 나가면 그만인데 어떻게 절을 데려오셨습니까? 난 널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이렇게 해줬는데 너가 나를 배신하겠니? 난 당연히 안 그런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널 믿기 때문에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랬더니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 친구한테 우리 법당 통장 원래 법당 통장이나 장부 쓰고 이런 걸 권정병이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맡겼어요. 그래서 장부 잘 써라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친구 나중에 전역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으면서 결국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야, 너 이제 그때 이제 친해졌고 많이 같이 공부도 하고 이제 편해졌죠. 그래서 야, 여자친구 이제 완전 헤어졌네. 그랬더니, 야, 완전 끝났습니다. 죽으러 가겠네. 그랬더니, 아 이제 뭐 굳이 안 죽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살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살 거야? 그랬더니 제가 전역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니 전역하면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살 이유가 제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스님 나중에 전역하면 제가 절을 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상 잘 해놓으십시오. 제가 부자가 돼서 스님 절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친구 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태어나서 나를 진짜로 믿어줬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기대에 부응할 사람이 없었다. 나도 이런 나쁜 놈은 아니었는데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을 보자마자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욱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으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나를 믿어주니까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딴 사람에게는 여전히 나쁜 놈이었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훌륭한 친구였거든요. 저한테 너무 잘했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야, 세상에 정말 악인은 없지 않을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사실은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쁜 짓 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 나쁜 짓 한 사람 듣기만 해도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저한테 와서 다 털어놓으면서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고민을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진심으로 뭐랄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용서를 한달까?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제 마음을 보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제 마음을 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착하던가요? 항상 훌륭하게만 하던가요? 아니, 저도 제 마음속에 여태까지 살면서 제 마음을 지켜보니 이기적인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존경하는 좋은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 군대 갈 때 제가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차로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그 친구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가면서 이 차가 전복됐으면 좋겠다. 야, 지금 나나 니나 둘이 다치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야, 지금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나 지금 군대 가기 싫어 죽겠다. 그러고 또 그 생각을 했대요. 갑자기 그때 비가 막 왔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부대가 잠겼으면 좋겠다. 그럼 입대 안 하지 않느냐.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한 사람 있냔 말이에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남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좀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냔 말이에요. 저는 안 해봤겠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 분별의 생각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별을 할 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 그 이기적인 중생의 모습을 뻔하게 내가 보고 살아왔는데 남들의 그걸 보면서
나쁜 마음이 들겠어요? 또 다른 내 마음인데 그게? 같은 마음 하나를 쓰고 있다니까. 우리는 부처 마음 하나를 누구나 쓰고 있어요. 다만 업습 때문에 한번 나쁜 짓을 하면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 다음에 반복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럼 그게 나중에 자기 개성, 자기 성격 나쁜 놈이라고 굳어질 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나쁜 놈은 없어요. 분별이 나쁠 뿐이지 구름만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본래 태양은 비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 같은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본래 부처니까. 아무리 나쁜 놈도 본래 부처니까. 아, 심지어 저한테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아, 참아 못하겠네요. 참아 못할 만큼의 나쁜 짓을 한 놈이 그런 것을 다 털어놓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그 털어놓은 걸 그대로 들고 경찰서 가면 그 사람은 바로 무기징역 까면 것 같은, 실제 그렇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막 이건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면서 내가 이러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스럽고 막 괴로워서 하더라고요. 진정으로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악한 일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아까 변화라 했죠. 본래 변화라는 건 없어요. 그냥 마음 자성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으로 막 온갖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한 일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생각 악한 게 생각해서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한 생각 선한 일을 생각해서 내 인생을 천상처럼 만든단 말이죠. 독하고 해로운 마음은 변화하여 용이나 뱀이 되고, 옛날에는 용 하면 뱀 이런 거는 그 독한 이런 해로운 이런 것을 상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자비심은 변화하여 보살이 되며, 지혜는 변화하여 높은 세계가 되고, 어리석음은 변화하여 낮은 세계가 됩니다. 이게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천상, 용, 뱀, 보살, 높은 세계, 낮은 세계, 저 수준 높은 세계와 저 수준 낮은 세계, 천상과 지옥,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한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죠. 본래 이 한마음 자성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자기가 분별해서 지옥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다고요. 천상도 따로 없고. 네. 아, 제가 저 지난번에 여기 육조스님 말씀해서 지옥이 따로 없고 천상도 따로 없다고 했더니 그게 조회수가 제일 높다래대요. 조회수가 제일 높은데 보니까 막 그 욕하는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저 지옥이 없다랬냐, 미친 땡중이 말이야, 지옥은 진짜 있다, 너가 가봤느냐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저거예요. 그 뭡니까, 저 우리 저 공중파 같은 데서는 그 뭐지, 그 뭐 무슨 마케팅이라 그러죠, 이 디스 하면서 마케팅 하는 게 있대요. 그 덕분에 우리 헬로부터 TV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조회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그 마음이 아직 안 됐을 때는 이게 둘로, 중생의 분별심은 둘로 셋으로 쪼개진 걸 진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각오하고 지금 이런 설법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래야, 그렇게 욕하다가 한쪽에선 욕하지만 한쪽에선 뭔가 찜찜함이 있어요. 본인들이 욕하면서도 초스님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듣게 되기도 한다니까. 이러다가 욕하다가 듣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봐서 제가 알아요. 스님, 제가 처음에 스님 욕 엄청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계속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인지 알겠대요.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 방편으로 어쨌든 인연이 주어진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역행보살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역행보살이 진짜 보살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놈, 그 놈이 역행보살이란 말이에요. 나를 막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 순탄할 때 절대 마음 공부 안 해요. 불교 공부 안 해요. 깨달음 공부 안 합니다. 괴로울 때만 해요. 왜? 이 공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공부니까.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해준 그 사람, 그 사람이 내 은인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보살이에요, 내 인생에. 그 사람을 통해 깨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성의 변화는 매우 많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살피고 깨닫지 못하여 생각마다 악을 일으켜 항상 악한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늘 악을 일으켜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악을 일으키니까 그게 업습이 돼가지고 계속 악한 길을 가지요. 그러나 한 생각 돌이키면 곧 지혜가 생기니 이것을 일러 자성의 화신불이라 합니다. 이 악한 길이라는 게 우리가 분별의 길이 바로 악한 길이에요. 분별의 길. 내 분별하면서 분별의 길, 악한 길을 가다가 문득 한 생각 돌이켜서 법문 듣기 시작하고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지혜가 생겨나니 이것을 일러 자성의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화신불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화신불을 찾는 거예요. 계속 그전에는 내가 본래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로 화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다가 내가 문득 한번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전환이 딱 왔다. 그러면 문득 내 마음의 화신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게 되고 발심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아까 찾아오신 그 고사님도 그 3개월 동안 막 죽도록 법문을 듣다가 한 달 전에 스님 한번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막 궁금해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막 만나려고 했는데 한 달 전만 해도 만나서 질문할 게 많았는데 한 세 달쯤 듣고 나니까 질문할 게 다 사라졌다. 질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기 요즘에도 보면 법문 일주일 듣고 하루 이틀 듣고서 막 궁금한 거 있다고 막 질문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나쁘진 않으나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제가 그걸 다 답을 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묵묵히 6개월 정도, 이분은 막 밤낮 들었으니까 3개월에 끝났었지만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들어보시면 질문이 저절로 사라져요. 질문이, 왜냐하면 그 영상 속에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쉽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도 좀 꾸준히 공부를 해보고 한 6개월쯤 공부해보고 그러고 이제 궁금하면 그때쯤 돼서 와주시면 더욱더 좋겠다. 왜냐면 하나부터 또 다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한테는 이미 뭐 10번, 20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수일 때 같으면 뭐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꾸준히 한번 좀 들으시다가 좀 질문해 주시는 것도 좋겠어요. 혹은 야 이런 고민은 모두와 함께 나눠도 좋겠다 싶으시다면 이제 뭐 옥탁 소리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게시판에 이렇게 다 비공개로 질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늘 이르법회 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만 보신이라고 할까요? 비유하면 하나의 등불이 능히 천년 동안의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의 지혜가 만년 동안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천년 만에 발견됐어요? 발견돼서 동굴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면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천년 동안 밝혀야지만 밝아지나요? 천년 동안 어두웠어도 불 한번 딱 켜면 그 즉시 밝아지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년 동안 수억겁을 분별 망상으로 시달리면서 괴로워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악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마음 공부 딱 시작하는 순간 곧바로 밝혀질 수 있다니까요. 물론 한동안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법문 듣다 보면 이걸 도노라 그래, 도노. 문득 이 소식이 밝혀진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문득이에요. 문득 불이 딱 켜지면 그 천년 동안 어둠이 한 방에 그냥 밝아지듯이 어둠이 밝아지는 건 문득입니다. 문득. 물론 이제 딱 이 자성을 깨닫고 나서도 이 습, 오랜 습을 떼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때부터는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삶을 살면서 생활 속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은 자기 자성을 확인하고 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5,000년 동안의 어둠이 한 번에 밝혀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집니다. 과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미 지나간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런 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지나간 과거는 가히 얻을 수 없습니다. 과거는 그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허망한 생각 속에만 있는데 그 기억도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분별이 다 거짓인데 그 분별을 가지고 기억한 그게 진짜겠어요? 진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과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항상 앞날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두루 밝으면 스스로 본성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앞날을 생각하며 하니까 그러면 과거는 없지만 미래는 있나? 미래는 어떻게 하면 되나? 그 말이 아니고, 야, 내가 마음공부를 하면 그래도 내가 마음공부 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어리석지만 마음공부해서 언젠간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겠지 하는 정도의 이런 어떤 발심을 하라는 방편의 말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과 악은 비록 다르지만 그 본래의 성품은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악인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앙굴리마라라고 1,000명을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했고 마지막 1,000명 중에 마지막 999명까지는 죽였는데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갔다니까요. 그럼 부처님이 우리 분별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 나쁜 놈이구만. 나쁜 놈을 살려줬으니까. 아니, 우리 현대의 법으로 보면 부처님 나쁜 놈 아니에요? 그 놈은 붙잡아다가 경찰서에 갖다 넣어가지고 감옥을 가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분이 본인이 스스로 참회해가지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참회도 안 했는데 부처님 먼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깨닫게 하고 참회시키고 출가시켜서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부처님에게는 그놈이 나쁜 놈으로 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앙굴리마라의 불성을 봤단 말이에요. 자성을 봤단 말이에요. 그 본래 부처인 그 성품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고 나니까 그도 부처란 말이에요. 아라한이란 말이에요. 다만 아라한이라도 인강보 받아요. 그런데 아라한은 어때요? 인강보를 그 생에 다 받고 끝내버려요. 쉽게 말해, 용기 있게. 중생들은 다음 생 그 다음 생 계속 윤회하니까 천천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딱 아라한을 증득해 깨달은 사람은 그 생에 딱 끝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가볍게 받아도 크게 녹아내릴 수가 있겠죠. 막 방편을 예를 든다면. 그런 앙굴리마라도 동네 사람들에게 탁발 나가면 나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앙굴리마라에게 죽은 사람의 사촌 뭐 친척들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앙굴리마라가 탁발 올 때마다 막 때리고 구타하고 돌로 찌고 맨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었어요. 한동안 그걸 스스로 감당하는 걸 통해서 그 업보를 감당했단 말이죠. 앙굴리마라가 이처럼 앙굴리마라가 순식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발심해서 마음 공부를 하면 언제나 그 어떤 악인이라고 해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본성 속에서 선악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원만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자성이 한순간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만겁 동안 쌓은 선한 원인이 사라지며, 자성이 한순간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악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한 생각 마음을 일으키면 수없이 많은 악업도 없앨 수 있고, 한 생각도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 그 많은 선업도 한순간에 달아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한순간이 전부니까. 지금 눈앞이 전부니까. 지금 눈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지금 내가 중생인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부처의 행위를 하면 지금 나는 부처인 거예요. 부처라는 고정된 실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나쁜 짓을 할 때 그 인연 따라 나쁜 놈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도둑놈은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도둑질을 할 때 도둑질을 하는 인연 따라 도둑놈이라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름 붙일 뿐이에요. 그죠?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야 이렇게 이름 붙였을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도둑질 안 하고 도둑질을 아까 오전에 끝냈고 오후에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 인연 따라 도둑놈이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지 그 도둑놈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느냐 말이죠. 고정된 실체에는 없습니다. 그 인연이 그것을 그렇게 이름 붙인 것 뿐이지.
곧바로 무상보리에 도달하여,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성이 한순간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겐지스강 무례할 만큼 많은 악을 없앨 수 있다고 했죠. 곧바로 무상보리에 도달하여, 이렇게 한다면 곧바로 무상보리에 도달하여 순간순간 스스로 보아 생각의 근본을 잃지 않는 것을 일러 보신이라고 합니다. 이 무상보리에 더 위도 없는 깨달음에 도착해서 도달해서 순간순간 늘 스스로 보되 생각의 근본을 잃지 않는다.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 말이야. 이 생각이 법에서, 파도는 모두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생각으로 선악을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 뿌리 근본을 잃지 않는단 말이야. 자성보리를 깨달으면. 그런데 어떤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거기 뿌리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걸 부처라고 하죠. 그것을 보신불이라고 한단 말이죠. 선지식들이요, 법신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이 곧 화신불이며 순간순간 자성을 스스로 보는 것이 곧 보신불입니다. 법신에서 한 생각 나와서 이렇게 한 생각 나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 생각 중생 속에 이렇게 화연했단 말이에요. 화연하려면 중생의 눈으로 보이게 이렇게 화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을 취해야지만 중생에게 한 명의 화신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 앞에서 몸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벌써 몸을 드러낸 것 자체가 분별이잖아요. 부처는 청정법신인데 몸을 드러낸 것 자체가 벌써 허물이잖아요. 일단 상의 모양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생각 일으킨 거란 말이죠. 모양을 임시방편으로 취했단 말이죠. 그것을 화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허물을 뒤집어 쓴 거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간순간 자성을 스스로 보는 것이 보신불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늘 순간순간 자성에 어긋나지 않는 게 그게 보신불이다. 즉 법신, 보신, 화신이 서로 다를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는 소리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자성의 공덕이 바로 참된 귀의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그러니까 이 닦는다는 걸 뭐 억지로 막 닦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이미 닦여 있는 거예요. 이미 닦고 있는 것이고 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스스로 저절로 깨닫고 저절로 닦아지는 그런 자성의 공덕이 바로 참된 귀의이다. 귀의, 돌아가 의지한다 이 소리죠. 내가 누군지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죽과 살로 된 몸은 색신이며 색신은 곧 집이니 이러한 육신에 귀의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성의 삼신을 깨닫는다면 곧 자성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몸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바탕인 이 자성의 삼신 그걸 깨닫는 것이 곧 자성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나의 무상송이 있으니 만약 그대들이 능히 수지 독송하면 말끝에 언하에 오랜 겁 동안 쌓인 죄를 일시에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무상송을 설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지만 도는 닦지 않으며 단지 복 닦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뭐 대표적으로 저 양무제가 그랬죠. 자신이 복을 많이 짓고는 절도 많이 짓고 스님들을 많이 배출하고 이런 복을 많이 졌는데 달마에게 제가 이렇게 많이 복을 졌는데 제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더니 달마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복을 많이 져도 그거는 세간의 복이죠. 세간의 복. 세간의 복을 도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꿈속에서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절에 보시도 많이 하고 절도 짓고 막 엄청난 보시를 했어요. 사람들은 일체 중생에게 막 수억 억씩 나눠주면서 보시했어요. 근데 꿈 깨니까 그게 있습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보시해줘봐야 꿈 깨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꿈 깨는 게 도란 말이에요. 꿈속에서 막 보시하는 거는 그건 꿈속의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세간에서는 가장 복스러운 일이 남들에게 보시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남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최상의 삶이죠. 근데 이 출세간에서는 그 또한 복덕의 일, 이 현 생활의 일일 뿐이에요. 생활의 일.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고는 할 수 없지만 깨달음은 별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은 복과 지혜는 엄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간복은 세간복대로 지어야 하고 출세간복은 출세간복대로 다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시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빨리 깨닫느냐? 그렇진 않아요. 보시는 좀 없지만 지혜복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스승복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마음공부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 깨달음을 얻은 훌륭한 스님들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은 신도님들도 많을 수 있어요. 절도 부자예요. 근데 그분의 돈은 훌륭한데, 정말 돈은 아주 훌륭하신데 그 절에 신도님들이 안 오는 그런 절이 있어요. 저도 본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세간복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출세간복은 있으니까 본인이 스승을 만나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원만한 어른 스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저 신도님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몇 사람 가다가도 또 안 가고. 그런가 하면 이분은 깨달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많아가지고 온갖 조금 약간 제대로 된 법을 얘기하지 않아도 좀 방편 얘기만 쉽게 해도 막 신도님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런 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겠어요? 복과 지혜는 이법계와 사법계가 다르듯이 이치의 법계, 깨달음의 세계와 현상세계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딱 다르게 건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법계와 사법계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도인들은 몸에 병도 안 나고 신도님들도 저절로 다 올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와 출세관은 달라요. 그럴 것 같으면 도인들이 빌 게이츠같이 삼성그룹 회장같이 그렇게 돼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도 많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랬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간복과 출세간복은 달라요. 그래서 세간복도 닦지만 출세간복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부처님도 그러거든요. 부처님 제자 안하율이 실명이 와가지고 몸 이게 옷을 꼬매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꼬매질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들어오셔서는 대신 꼬매주시거든요. 그래서 안하율이 아니 부처님 같은 분이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너에게 너 같은 훌륭한 공부인에게 복을 짓고 싶어서 그런다. 그럼 부처님같이 복이 훌륭하신 분이 무슨 복을 또 짓는단 말이십니까? 그랬더니 나야말로 부처야말로 가장 큰 복을 짓는 사람이다. 늘 부처야말로 복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은 복대로 짓고 또 돈은 도대로 닦고 이래야지. 나는 그러니까 세간복도 짓고 출세간복도 지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귀입을 양족존 두 가지가 훌륭하다. 복덕도 구족되어 있고 도도 구족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혜도 출중하시고 복도 출중하시다. 세간복과 지혜의 복을 함께 두루 원만구족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와 공양의 복이 끝없이 많아도 마음속의 사막은 어쩔 수가 없구나. 보시 많이 하고 공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복은 많이 졌는데 마음속의 사막은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당연히 많이 있죠. 있을 수 있죠. 지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복덕은 부족한데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혜는 부족했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좀 욕심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지만 업습이 한동안 업습을 하는 그 공부 기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을 닦으면서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후세에 복을 받더라도 죄는 그대로 있다. 복을 많이 닦았으니까 난 죄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복을 받더라도 죄는 그대로 있다는 말이 뭐냐면요, 복을 지어서 복을 많이 졌어요. 그럼 쇠하고 이렇게 죄 지은 거하고 이렇게 1대1로 상쇄될 것 같잖아요. 상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대로 받아야 되고 복 지은 건 복 지은 거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쉽게 말해 복은 복대로 받고 죄의 과보는 죄의 과보대로 받는 거죠. 복을 많이 졌으니까 죄가 상쇄되겠지 이렇게 상쇄되진 않는단 말이죠. 인과의 법칙에 있어서는. 그러면 여기서 절망하실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인데 이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업장이, 죄업이 소멸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죄업은 소멸되진 않아요. 반드시 그걸 받아야지만 소멸돼요. 그게 이 말이에요. 죄는 없어지자, 복을 아무리 많이 줘도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받아야만 없어져요 죄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이제 좀 나쁜 소식이죠. 왜? 과거에 잘못 지어지는 사람은 난 언젠간 지옥 가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업보할 때 보자는 다르게 익어갈 보자예요.
업을 졌는데 나 악업을 졌으니까 악업의 과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본은 다르게 익어가요. 다르게 익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쁜 짓, 부처님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나쁜 짓을 하면 여기 소금물이 쌓인다. 그래서 나중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소금이 여기 많이 쌓인다. 그럼 나중에 이 소금은 짠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어이 다 먹어야지만 소금물이 사라진다. 업장이 소멸된다. 이 소금물은 내가 반드시 다 먹어야지만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이 소금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이 그릇을 키울 수 있어요. 내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복의 그릇을 키우고 지혜의 그릇을 키우면 나라는 그릇이 커진단 말이에요. 나가 사라져버려요. 이 전체가 이 내가 된단 말이에요. 복의 그릇이 커지니까 소금물이 요만할 내 그릇이 요만할 때는 복이 요만할 때는 소금물이 요만한데 그 소금물을 내 먹어야 되니까 막 짜갑고 괴롭잖아요. 근데 그릇을 이만큼 키워가지고 거기다 물을 잔뜩 퍼서 김치를 막 넣고 양념도 넣어가지고 불을 켜서 찌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그 찌개를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만 먹으면 고통스러운데 그걸 찌개로 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안 고통스럽죠. 맛있게 먹을 수도 있죠. 그럼 그건 과보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어차피 소금물은 먹었잖아요. 소금물은 먹었으니까 과보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이 많은 사람은 악업의 과보를 받아도 좋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와 복덕이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악업의 과보를 받아도 나쁘게 받는단 말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누군가를 그 약을 먹여서 죽였어요. 그럼 나도 약을 먹고 죽는 업의 과보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건. 근데 내가 살다가 남들을 살리고 방생하고 복을 많이 짓고 마음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복과 지혜가 많이 구족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어떤 곳에 태어나느냐, 복이 풍족하니까, 본인이 복이 많아졌으니까, 복덕이 구족하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약이 발전해 있는, 제약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죽었을 병인데 이 사람은 약만 하나 먹으면 낫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옛날 같은 죽었을 병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걸 감당해야지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복이 많으니까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 병을 잠깐 겪다가 약 하나 먹고 딱 나버렸어요. 그것도 과보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복이 많은 사람이니까 복 있는 곳에 태어나서 가볍게 끝내버린 거죠. 이것도 과보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덕과 지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과거에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상관없다. 지금 복을 짓고 지혜를 증장하며 살면 더 큰 복을 짓게 되고, 그러면 과보를 받긴 받지만, 죄의 과보를 받긴 받지만 안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죠. 받긴 받지만. 그래서 다만 마음속에서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각자 자성 속에서 참된 참회가 있으리라. 이게 그거예요. 죄라는 것이 실제가 있다, 실체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지만, 가져와 보세요. 죄를 과거를 가져올 수 없듯이 죄를 가져올 수 있느냐. 죄의 뿌리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게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 사람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사라짐없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 죄의 뿌리가 공하구나. 그러니까 지혜가 증장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효과를 봐요. 똑같이 아까 복덕이 구족돼도 분명히 과보를 받았는데 복이 많으니까 금방 해결됐잖아요. 그럼 지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욕을 얘 죽을 놈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언젠가 B라는 사람한테 얘 죽을 놈아 하고 엄청난 욕설을 들어야 돼요, 내가. 근데 내가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 누군가 나한테 와서 얘 죽을 놈아 했으면 자살할 수 있었겠죠? 근데 내가 복덕도 많은 데다가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번 생에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내가 다 깨달아서, 야, 이거 말은 다 말일 뿐이구나. 말에는 실체가 없구나. 언어일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래도 욕은 해요. 얘 죽을 놈하고 욕은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똑같이 지나가 버려요. 깨달은 자에게는. 욕을 듣긴 들었는데 들은 바가 없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업장에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도 욕한 사람들 많았어요.
부처님을 쫓아다니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받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마치 나를 죽이려고 누가 독약을 잔뜩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가서 음식을 안 먹고 그냥 돌아왔으면 그 독약을 만든 음식은 누구 거냐? 만든 사람 거다. 자기 돈으로 만들고 자기 돈으로 애써서 만들고 버리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안 먹었으니까. 안 먹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은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거기 휘둘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받긴 받았는데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부처는. 받기는 다 받는데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공덕 때문에 죄의 과보는 다 받지만 받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진짜 참회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참회란 말이에요. 이 참회.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면 받아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득 대승을 깨달아 참되게 참회하면 삿됨은 제거되고 바름이 드러나 죄는 없어진다. 이게 이제 진정한 참회, 대승의 참회라고 했죠. 그러면 삿됨이 제거되고 바름이 드러나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도를 배우는 이가 늘 자성을 본다면 모든 부처님과 동일한 부류가 될 것이다. 이 자성을 본다면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 우리의 조사스님들께서는 오직 이 도노법만을 전했으니 견성하여 동일한 하나의 본체가 되기를 서원해라. 이 도노법을 깨달아서 견성해서 이 하나의 본체, 이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가 되기를 서원하라는 거죠. 발심하고 서원해라.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내가 견성하겠다라고 서원하시라는 거예요. 만약 법신을 찾고자 한다면 모든 법상을 떠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이 진짜 법신 부처님을 찾고자 한다면 법상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법상을. 공교롭게 법상이 제 이름 법상과 한자가 똑같아요. 법의 모양, 법을 모양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법이라는 상을 취해서는 안 된다. 나다 너다라는 상을 취해서도 안 되지만 법이라는 상을 취해서도 안 된다. 일체의 상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청정히 해라. 게으름 없이 노력하여 스스로 자성을 본다면 뒷생각이 홀연히 끊어져 한 세상 푹 쉬게 된다. 이렇게 꾸준히 게으르지 않게 정진한다면, 그래서 스스로 자성을 본다면 뒷생각이 홀연히 끊어져 더 이상 분별망상이 있어도 있는 바가 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세상 푹 쉬게 된다. 한 세상 다 사는데도 푹 쉬면서 살게 돼요. 하되 함이 없이 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대승의 법을 깨닫는다면 견성하게 될 것이니 공손하게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해보라.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이 개송을 지니십시오. 이것에 의지해 수행하면 언하의 자성을 보게 되리니 비록 나와 천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하에 깨닫지 못한다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해서 먼 길을 찾아오겠습니까? 이제 그만 잘들 돌아가십시오. 대중이 법문을 듣고는 깨닫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모두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하였다. 이 법문을 의지해서, 이 법문을 듣고 법문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공부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인터넷, 뭐 미국에서 무슨 뭐 유럽에서 뭐 저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다 그래요. 그분들이 몸으로는 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몸으로는 떨어져 있다고 해도 비록 나와 천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다. 항상 부처님 곁에 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공부할 때는 내가 왜 거리가 없어요, 이 자리에는. 이 법의 자리는 거리가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늘 자기 목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미국에서 이 법문을 듣고 있더라도 제가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망상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문득 이 법문을 듣게 됐다.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부처를 찾고자 하는 인연이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안 그랬으면 이 영상이 있어도 내가 때가 되지 않으면, 시절 인연이 오지 않으면 이 영상을 그냥 흘려보냈겠죠. 근데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영상을 지금은 흘려보내지 않았을까요? 그 자기 선택이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딱 이렇게 쓰니까 비로소 이 영상이 나에게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이 영상이 없고 이 영상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설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만나는 거라니까. 내가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부처를 만나는 거.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러니 비록 천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내 곁에 있는 것과 같고, 그러나 언하에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옆에서 늘 같이 살아도 얼굴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천리나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안한존자가 부처님 평생 옆에서 시봉하며 다녔지만, 부처님이 내 법문을 하지만 한번 와가지고 법문 듣고 바로 깨달은 사람도 있었는데, 안한존자는 평생을 옆에서 시봉하면서 부처님 법문 다 들었는데, 심지어 다 외웠는데도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부처님 열반했을 때까지 당연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어도 못 깨닫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도 옛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어디 있느냐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스님 옆에 가까이 가서 뭐 어떻게든 해야지만 더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라서. 오히려 너무 자주 가까이 있으면 이게 약간 매너리즘 같은 거, 늘 보니까 뭐 늘 볼 수 있으니까 간절함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나 멀리 있고 직접 가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마음으로 들으면 지금 눈앞에서 듣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